중간고사가 끝난 대학가는 지금 젊음이 내뿜는 열기와 풋풋한 낭만으로 가득합니다. 학생들은 이번 축제가 한마당 화합의 큰 잔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다 참여해가지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젊음을 발산할 수 있고 우리의 당면 과제 같은 거를 같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흐르고 흐르는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서장훈 슛! 바스켓볼! 저희에게 연고전은 축제보다 중요한 행사죠. 연고전이라고 하면 저희는 기분 나쁘고요. 네, 고연전이죠. 연고전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선수들을 대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미 이기고 지는 것은 판가름이 났습니다. 이기는 건 기정사실이고 어떻게 이기느냐면 남았기 때문에 친구를 생각하지만 경기장에 임해서는 위너 택시 리더로 그래가지고 승리자만이 모든 것을 얻는다. 이기는 자만이 모든 것을 얻는 것 때문에 연세대학교 응원은 옛날부터 서구적인 전통을 많이 이어왔는데요. 올해 응원의 중점은 어디다 두었는지, 얼마나 연습을 해왔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응원의 중점은 여태까지 응원의 학생들에게 좋기 때문에 학생들의 포함하는 거, 학생들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응원의 중점을 뒀기 때문에 고려대학은 한국 전통의 놀이를 이용해서 응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올해 고려대학교 응원의 특색이 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고려대학교 응원단장 정호구입니다. 저희 고대 응원의 특색이라면은 약간 투박한 면에 있을지 몰라 선이 굵고 남성적인 힘에 넘치는 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2 정기 고연전 고대 응원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서 좀 더 고대 가족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보자 하는 뜻에서 단순과 박력의 두 뜻으로 고대 응원을 펼칠까 합니다. 김원 한 사람 제끼고 다시 우지원 슛 리바운드 하는 현주영 김병철 다시 골 밑으로 전희철 골 밑 슛 골이 전희철의 골 젊음과 지성 그리고 자유를 향한 몸짓이 오늘 잠실벌에 화라산처럼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연고전에는 패자가 없다. 최선을 다했으니 모두가 승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무대가 바로 연고전이다.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그댈 사랑해.